조화제약의 에바치온이라는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이제 네. 간에서 있는 효소를 좀 더 도와주는 제품이었는데 네네. 간 기능을 회복, 간 기능을 좀 강화하는 제품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약국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되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 아 이건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네. 영업사원이 네. 어느 약국의 약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네. 약사님, 이거 안 팔려요. 위에서는 쪼고 죽겠어요. 약국장님이, 우리 약국에 되게 유명한 뷰티 크리에이터가 있어.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해서 네. 그 뷰티 크리에이터가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몰라요. 네. 그 앞글까지 밝혀진 사실이니까. 뷰티 크리에이터가 뷰티 방송을 하면서 네. 이 약을 먹고 나는 피부가 하얘졌어.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달 뒤 모든 재고는 소진됐고요. 품절됐고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러면서 어린 친구들이 네. 그 약을 다 사갑니다. 간 기능 개선제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간이 되게 활발하고 되게 간의 피로가 물론 학생들은 되게 했겠지만 네네. 초등학생들까지 다 사가게 돼요. 네. 약국에서는 이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네. 와서 너 왜 사가? 그러면은 아 됐어요. 아 귀찮아요. 아, 이거 빨리 주세요라고 하고 나갔거든요. 나중에 그 사태를 알게 돼요. 물론 그 뷰티 크리에이터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눈밑까지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간의 피로로 인해서 피부가 네네. 어두웠다가 안색이 환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그냥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미백 효과가 없죠. 논문으로도 다 나와 뭐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백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이제 간이 안 좋아지면 약간 안색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막 그런 예,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건데 간 기능 개선제를 먹어갖고 이제 이런 안색이 좋아진 걸 갖다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죠. 진짜 너무 충격적인. 네. 이슈는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동지역복지센터에 강의를 갔어요. 네네. 그래서 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손들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손들고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TV에서 어떤 약을 먹으면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의 기전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에바치온이었어요.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이게 바로 마케팅의 힘이라고 보는 건데 참. 그게 그 부작용은 좀 어떻게 있었나요? 그런 게? 실제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네네. 미백 효과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미백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무지하게 많이 먹게 됐을 때 네. 이거 역시도 간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하지만 고용량이 네. 들어가면 간이 얘를 부서주고 효소가 결국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간에서 또 분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있어서 간의 기능이 무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작용. 그럼 이 말을 듣고 또 하나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그 뷰티 크리에이터 분은 우레아 크림을 화장품에다 섞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그 약사로 활동하시면서 그러한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우레아 크림이요? 네, 우레아 크림을 화장품에 섞는다는 그런 정보를 들으신 적이 발상? 있나요? 아, 네. 그거 말고 발각질 제거제로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네.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힐을 신거나 네. 구두를 오래 신으면 발이 되게 딱딱해져요. 뒤꿈치가.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갈라짐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갈라진 거에 상처에 치료제를 넣기 위해서는 각질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네. 깊숙이 들어가니까 발 각질 연화제로 보통 써요. 그래서 외국 브랜드나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도 발 뒤꿈치를 연화해주는 화장품, 그러니까 약이 아니라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우레아 크림을 얼굴에다가 사용한다는 그런 정보는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발상조차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화장품 전문가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게 좋다고 소개하는 과정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 에바타치온? 에바치온?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의심이 가네요. 너무 뜬금이 너무 뜬금 없지 않았나요? 저만 흑막 생각한 거 아니죠? 네. 아 이거 정말 궁금한데 피원장님 네. 저 팬입니다. 만나주세요. 갑자기 궁금하고 싶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해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알만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같이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디오 클립에서도 네. 같이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누구나 낼 수 있죠. 근데 네.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내고 책임지는 태도까지가 가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생기면 또 못 지시겠죠. 뭐 안 지는 게 아니라 못 지실 텐데. 예, 그래도 저는 제 생각했을 때 책임은 PD한테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방송에 책임은 전부 다. 나름대로 이제 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정확한 정보를 어쨌든 뭐 제 기획은 P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기획은 PD가 하지 않죠. 아, 누가 해요? 작가? 작가가 할 수도 있고. 결국 그래요. 근데 연출가가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이제 유튜브 셀러브리티라는 거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공인인데 공중파에 나오면 공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공인으로서 발언을 하는 거죠.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제 본인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발언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네. 정확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도록 지님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럼요. 네, 계속 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레아 크림 같은 경우는 가장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본인의 화장품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었던 분들이 썼을 때 정말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피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손톱도 피부예요. 두피도 피부고 발바닥도 같은 피부예요. 손톱이 피부예요? 응. 피부가 딱딱하게 경화된 피부예요. 뼈인 줄 알았는데. 아니, 경화된 피부예요. 아, 전 살을 뚫고 나온 뼈인 줄 알았죠. 네, 피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손톱도. 네. 무식해. 아니요. 무식한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실 다른 재질인 건데 피부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아이크림인 거예요. 아. 아이크림. 눈가에 있는 피부는 기존에 있었던 볼따구에 있는 볼따구 너무 저렴한가요?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 선택 좋습니다. 네. 볼에 있는 피부보다 일반적으로 되게 얇아요. 아, 얼굴에 있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얇은 가장 얇고 피부? 가장 얇고 입술과 눈가가 네. 가장 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또 딴 길로 새지만 노화를 측정할 때 네, 네. 피부를 보면 눈가 주름과 입술 주름을 보라고 하고요. 목주름도 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요즘에 목크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목주름도 그 목 쪽도 피부가 얇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얇은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게 되니까. 아, 그냥 이제 많이 관절 부위니까? 네, 많이 움직이게 되고 하니까. 네, 피부는, 보톡스 같은 건 피부에 넣을 수 있지만 목은 보톡스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필러도 넣을 수 없고. 목에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뭐 피부 노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목주름과 목주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넥크림이 되게 막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 효과 있나요? 주름은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게 효과가 커요. 아, 그 이미 생기고 나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아,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받아주시면. 네. 그래서 아이크림도 20대부터 바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또 산으로 왔으니까 잠깐 돌아간다면. 근데 아이크림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흔히 아이크림을 얼굴에 전체에 바른다는 화장품으로 유명한 게 있잖아요. 김혜수 씨가 모델로 나오는. AHC 아이크림이라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는 아이크림이나 그냥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나 똑같은데 마케팅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아이크림에 바르는 용도의 크림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마케팅으로 용어만 그렇게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일단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제품인데 말한 대로 마케팅을 달리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많은 크림들은 성분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비율을 달리한다던가 배합을. 그래서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 좀 나이가 든 안티에이징 크림 같은 건 영양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엄마 아이크림을 얼굴에 바르면 뾰루지가 나는 거죠. 과도한 영양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이크림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사실은 어떤 크림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양분이 과다한 크림을 눈에다 잘 바르면 비립종이라는 게 생겨요. 비립종은 뭔가요? 뾰루지 같은데 뾰루지는 아니고 약간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나오는 거? 좀 더 뭐 하얀색으로 막 하얀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얀색이 아니라 그냥 정말 쥐젖처럼 뾰루지보다는 작지만 많은 거? 네. 그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게 되게 좋다 해서 남들에게도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 타입과 같은 사람들이 써보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너무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레아 크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각질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도 깎을 수가 있는데 눈은 기존에 볼따구에 있는 볼따구 살보다 전문적이죠. 네, 볼따구 살보다 굉장히 얇기 때문에 눈 점막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을 만약에 뒤집어진다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럼 눈 점막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레아 크림은 점막에는 아예 바르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점막은 눈 안쪽 아닌가요? 맞아요. 아이크림을 바르다가 눈 점막을 스치게 됐을 때 나오는 부작용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지사항도 봐야 되고 그쵸. 되게 조심해요. 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임의로 다 할 수 있다면 왜 화장품 회사가 있겠어요? 그쵸? 왜 제약회사가 있겠어요? 이거는 전 제약회사에 다녔었으니까 네. 얘기를 하면 GMP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매뉴어팩처링 프랙티스라 그래서 네. 모든 공정들은 위생과 그다음에 네. 과정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임의로 저희가 함부로 만드는 건 그 여러 가지 공정의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죠. 물론 화장품 전문가는 화장품 제조 전문가, 특히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분들은 자격증을 따고 그 배합을 정확하게 지키기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본인이 다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합도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화장품도 거고 화장품도 존재하는 거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우레아 성분인 거잖아요. 우레아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게 얼굴에다가 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레아 성분 자체가 각질을 용해하는 성분이 있는데 네. 각질을 용해하다 보면 정상적인 세포들도 각질이 조금만 있어도 제거를 하다가 정상적인 네. 세포를 상처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각질을 연화한다고 그랬잖아요. 흰색 네. 각질은 죽은 세포만 따다다닥 제거하고 빠지는데 네. 정상적인 세포를 계속 자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도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붉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피부가 되게 얇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치명적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피부과에서 레이저 수술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니라 진정하는 화장품을 바르게 하거나 혹은 그쪽에 이제 재생하는 크림을 도와주게 하는데 그런 크림 바르지 않고 내가 우레아 크림처럼 각질을 더 제거하는 화장품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치워지고 더 붉어지고 피부들은 더 예민하게 되겠죠. 계속 이제 긁어내는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계속 긁는데 같은데 계속 긁으면 빨갛게 일어나고 결국에 상처나고 피나고 그런 거죠 말 그대로. 네, 옛날에 그 볼터치라고 해서 분홍 색깔 막 칠하는데 우레아 크림을 장기적으로 바르다 보면 볼터치가 필요가 없겠네요. 너무 안티 생길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너무 표정이 너무 4차원이야. 아니 표정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내서 그 피끼로 피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입술처럼. 본인은 그렇게 하겠어요? 할수 있다면? 아니, 상처를 내서? 아 근데 너무 그 네. 안 보이시겠지만 표정이 네. 거의 때릴 듯한 표정이어서 자 앞으로 눈을 깔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레아 크림 같은 경우엔 우레아 크림뿐만 아니죠.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카더라 상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카더라 상식 많이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다 부서뜨리는 다 모두의 상식을 카더라 통신을 네. 다 네. 부서뜨리는. 네. 부서트렌이라는 말이 이상하네. 카드라 통신을 그러니까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그렇지. 낱낱이 네. 파헤쳐드리는 한알만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좀 그런 좋은 정보 저희 만드는 한알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카더라를 무너뜨리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고편 하나 해주시죠. 예고편인가요? 네. 마무리 지으려고 했더니 또 하나 또 가네요. 예고편을 하고 해야 또 네. 다음 편이 궁금하니까. 뭐 할까요? 저 여태까지 찍어둔 영상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카더라 있을까요? 다이어트약? 다이어트 다들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약도 저희가 이제 찍으면서 또 영상에는 실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또 재밌는 카더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다음 편에 아마 다이어트약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인님? 네. 제가 낱낱이 먹어본 그러니까 다 먹어본 그냥 먹은 거 아니면 낱낱이 먹었습니다. 진짜 자세하게 심지어 뭐 해외 직구까지 해서 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뭐 24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이 굉장히 벌써부터 신뢰가 가네요. 네. 약사님인 데다가 게다가 직접 사용까지 해보신 그런데 효과를 못 본 일시적인 효과와 함께 요요 현상이 돌아왔던 네. 모든 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 약 복용의 실패 사례 우리 지인님의 다음 야약 다이어트 약편 기대해 주세요. 또 네. 숙취도 할 수 있겠죠 연말이니까. 마무리 좀 하자고요. 마무리 좀 하자고 지금 마무리 멘트 치는데 자꾸 이어가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다시 이거 맞추면 안 돼? 네. 아 다시 한번. 우리 또 만나요. 잠시만요. 또부터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부터 맞춰야 돼. 또부터 다시요? 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우리 또 만나요.